추리 특급 범인은 누구 싶고 10위를 공개합니다. 어느 날 부부가 사라졌다. 이번에 추리해볼 사건은 한 부부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입니다. 1994년 캐나다 밴쿠버. 재혼한 뒤 함께 여행을 다니며 금슬을 자랑했던 닉 마시와 리사 마시 부부. 그리고 8월 10일 이 부부는 이날 저녁 한 식당에서 신원 미상의 투자자와 식사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부부는 물론 투자자도 식당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뭐야? 부부는 어째서인지 약속한 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이상한데요? 약속이 취소됐나? 아니면 장소 바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음 날 아내 리사가 본인과 남편의 직장에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우겠다고 전화한 것을 끝으로 부부는 깜쪽같이 실종됐는데요. 당시 리사의 동생이 부부의 집을 찾았을 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자동차와 여권이 그대로 있었고요. 도둑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지만 집에서 납치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습니다. 어머, 손 묶었네. 그러니까 저거는 범인이 납치를 하면서 네. 저 여자 리사를 협박한 거죠. 양쪽에 전화해서 휴가 간다고 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투자자는 또 뭐지? 그거 관련 있는 건가? 자, 이상한 것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투자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이상한 건 실종 전에 부부가 했었던 행동입니다. 남편 닉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듯 해외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한 뒤 내 생일에 전화를 걸 수 없을 것 같구나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거나 실종 전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해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불안해하며 마을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던 건데요. 이를 두고 사람들은 부부가 모종의 이유로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래. 범죄에 휘말려 범인에게 납치됐거나 살해당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가 말이 투자자지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나 보다.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진짜. 그거 약간 예감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지목한 부부 실종 사건의 유력한 범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스로 사라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부부가 약 7만 달러, 한화 5천만 원가량의 빚이 있었던 점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사립탐정에 따르면 부부가 실종 3개월 전에 카리브해 케이맨 제도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돈을 예치했으며 유언장을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금전적인 이유로 부부가 종적을 감추었고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케이맨 제도인가 거기 조세핀 한처. 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유명한 데잖아요. 네. 근데 범인이 타인이든 아니면 부부 스스로가 뭔가 돈에 얽힌 사건인든 어느 쪽이든 간에 네네. 이 실종을 꾸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든지 이거는 좀 중대한 사건인 건 분명한 거죠. 자, 과연 부부는 범인에 의해 범죄 사건에 연루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스스로 범인이 되어서 희대 실종극을 버린 걸까요?